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셀럽입니다. 셀럽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차용품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본인의 차량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면서 세차용품을 사실 트렁크에 굴러다니게 내버려두기가 좀 애매하단 말이죠. 보기에도 안 좋고 혹시나 터질 수도 있고 굴러다니게 보면 터질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차용품 전용 툴백을 사용을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트렁크 정리함이 될 수 있고 세차할 때 들고 나가서 편하게 세차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아이템이죠. 여러분들한테 어떤 툴백이 잘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케미컬과의 툴백입니다. 이 영상을 촬영을 하는 이유가 911 툴백이라고 해요. 이 영상을 촬영을 하는 이유가 자, 이게 그 소방관들이 들고 다닐 때 이 그 119 소방대원분들이 이게 들고 다닐 때 그 툴백까지 생겼다 해서 이 영상을 촬영을 툴백이라고 합니다. 911 툴백.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가 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렇게 손님분들이 오시면은 툴백을 추천드리면은 딱 보시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거는 이 툴백은 케미칼이 몇 개 들어가요? 아 이렇게 막 질문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 세차 시장에서 아마 가장 인기를 많이 끌었을 거고 제 생각에는 아마 판매량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제품의 가격은 3만 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맨 처음으로 셀프 세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좀 접근할 수 있는 툴백의 가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툴백 옆에 보면은 그냥 옆에 이렇게 메쉬망도 이렇게 두 개 달려 있고 앞쪽에는 뭐 타이어 풀이라든지 혹은 어플류들을 간단하게 넣을 수 있는 이런 수납 공간이 있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있고 이렇게 브러쉬들을 요 중간 정에 꽂을 수 있게끔도 되어 있고 쏙쏙 또 케미컬가이니까 케미컬을 넣어봐야지 중간에는 케미컬을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좀 큼지막한 1리터도 좀 넣어주고 작은 것도 좀 살짝 집어넣어주고 그래도 한 14 곱하기 3이 뭐예요? 4, 3 나도 알아 한 12개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이즈. 근데 그나마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압축 분무기나 타월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세차 처음 하시는 분들이 세차용품 12가지 정도의 세차용품 특히 케미컬을 들고 다니는 일을 좀 드물죠?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쓰기 굉장히 좋아요. 이 정도 넣어도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세차용품이 많이 없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뉴비분들이 사용하기 약간 여성분들이 쓰기에도 적합한 사이즈고요. 그렇죠. 자, 패스. 패스, 패스. 뭐야? 안 무겁다면서요. 자, 두 번째로. 두 번째. 어우. 사이즈가 업그레이드가 됐어. 얘보다 사이즈가 눈대중으로 보기에는 한 1.8배 정도 더 큰 느낌의 툴백이에요. 마찬가지로 옆에 메쉬. 그리고 뭐 앞쪽에도 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개인적으로 저기다가 그냥 그 유리막 코팅할 때 그 스웨이드 같은 거나 아니면 스웨이드 천이나 스펀지 같은 경우에 전 저기다 자주 넣고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런데 타이어 풀 놓기 좀 괜찮습니다. 옆쪽에 뒤쪽도 이렇게 깊어여도 여기에 공간도 따로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뭐 테리어 풀들을 하나씩 넣어놓기 해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 참 그리고 이 버전 때부터는 이게 어깨에 맬 수 있는 이각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들 이렇게 들고 다니시지? 안에 진짜 넉넉합니다. 이때부터는 이렇게 좀 큰 제품들, 큰 소분 용기들도 솔직히 부담 없이 들어갑니다. 펌네트도 들어가고 압축 분무기가 살짝 애매하게 들어가요. 이게 안 들어가기도 하고 좀 입 벌려서 이렇게 넣으면 이런 식으로까지 넣을 수 있어요. 확실히 케미컬 수량은 한 20개 이상은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자주 사용해봐서 알고 이 툴백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단점이라고 보기에는 닫아봤을 때 솔직히 무겁습니다. 여성분 혼자 들기에는 되게 힘든 보통 그래도 중요한 한 200 이상은 치시는 분들이 들어야 잘 들린다는 거 여기서 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요. 아마 보시는 분들은 그 정도 하면서 다 아신다고 얘네는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지금 너만 이해한 것 같아. 진짜 실사용하면서 단점 얘기를 하자면은 이 바닥이 나중에 조명 갖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툴백 바닥이 약간 플라스틱처럼 이렇게 딱딱한 바닥으로 돼 있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케미컬을 쏟았을 때 뭐랄까 아무래도 막 흡수돼가지고 냄새 나거나 그런 뭐 곰팡이나 버섯이 일어날 일은 없는데 쏟았을 때 처치가 일단 굉장히 힘듭니다. 세척하기에도 조금 불편함은 있더라고요. 약간 물을 쏠 수도 없고 약간 일체형으로 빠지는 구멍이 별로 없어요.
바닥 안 뜯어져요. 이 중간들은 이렇게 뜯어져도 네. 바닥에 물 빠지는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세차다 보면 여기 물 차는 경우가 특히 실내 세차장 좀 좁은 데서 촬영하다 보면 여기 물이 차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조금씩. 그리고 이 영상처럼 세차를 하다 보면은 막 화장품질해가지고 거품에 손이 묻거나 아니면 타이어 드레싱에서 뭔가 기름기가 유분기가 묻어 있는데 뭐 케미컬 여기 거품이랑 뭔가 묻어 있어요. 물이 그 상태로 넣었을 때 조금 찝찝하다는 거. 아 맞아 찝찝해 찝찝해. 세차하다 말고 그 닦아서 마른 타월 닦아서 넣기도 좀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이. 새로운 제품에 여기 타이어 드레싱이 같이 묻어 있어 봐. 아 그게 맞아. 예를 들어서 타이어 드레싱제가 여기서 진짜 뚜껑이 좀 잘못 닫혀 있거나 아니면은 타이어 어플이 좀 물고 있거나 아니면은 드레싱제가 약간 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코팅제들 위주로 조금 샜을 때 난처해집니다. 자기들끼리 막 놀기 시작해서 그쯤 더 난처해지더라고. 드라이닝 다 하고 이제 발수 코팅 4개 해지하고 딱 들어오는데 이게 누가 있으면은 찝찝하단 말이지. 잠깐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풀백을 다시 반으로 나눴어요. 그리고서 이 반은 타월 집어넣어야지 해서 타월을 집어넣어요. 5장짜리 타월하고 뭐 타월 아무거나 하나 아니면 포장돼 있는 타월에 뒤에서 아무거나 주세요. 뒤에서 너무 크잖아요. 아 진짜 정말 정말 딱 무난한데 이 정도나 치고 여기다 케미컬을 넣어봅시다. 여기 이때부터는 뭐 큰 거 작은 거 할 거 없이 다 들어간다고요. 이게 솔직히 여기 뭐 중간에 뭐 포맨스 하나 이렇게 싹 뜯어 넣어도 나름 괜찮아요. 널널해졌어. 보세요. 근데 이 정도 뭐 포맨스나 세차 용품 들고 가시는 분들한테는 살짝 부족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거는 확실해요. 근데 내가 세차 용품이 많이 없다 하면은 충분히 큽니다. 공간 활용하기는 굉장히 좋지. 솔직히 이걸 가장 오래 썼어요. 저희들 촬영할 때도 항상 가장 오래 썼고. 자 내려갑니다. 안녕하세요. 자, 세 번째부터는 툴백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짐백이라고 부릅니다. 짐백. 헬스장 짐. 난 다른 짐을 얘기해. 그러지 않을까? 아, 그런가? 케미컬과의 관계도 한번 좀 남겨주세요. 그 짐인지 그 짐인지. 자, 짐백이라고 돼 있고, 이때부터는 자크가 들어가요. 자크, 자크. 그래서 안에 열어보면은, 자, 20kg 원판 한 두 개 되지. 3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공간이 나와요, 진짜로. 헬스 방송인가요, 오늘? 아니야. 그래서 안에 공간도 생각보다 넉넉하기는 한데, 활용도가 살짝 떨어지는 느낌?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이게 안을 보면은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맞아. 되어 있는데, 근데 이 계단 형식 얘도 뗄 수 있기는 해. 그러면 이 툴백을 쓸 의미가 없어지긴 하더라. 떼봅시다, 떼봅시다. 아, 잠깐만, 떼기 전에, 왜 그거 말씀드리냐면은, 여기가 뒤집었을 때 뒤쪽에 이 공간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무슨 공간이게요? 세차인들을 위해서 폴리싱 기계를 넣는 기계. 폴리싱 기계 요즘 전자기계들 뭐 충전용이든 무슨 뭐든 막 다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 기계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수납 공간이 따로 있는 거지.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가격이 10만 9천 원? 11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11만 원 정도인데 기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잘 어울릴 수도 있다. 아주 적합한 그런 툴백이다. 이 툴백 역시 안쪽에 케미컬을 쏟았을 때 대처가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다. 이 앞쪽에다 갖다 놔야 돼요. 수납공간 면에서는 솔직히 케미컬 가위가 가장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주 개인적으로는 디테일러 분들이 쓰시기에는 진짜 좀 최적화되어 있다. 뭐 이 옆에 뭐 메쉬도 마찬가지 앞에도 좀 넉넉하고요. 이 안쪽에도 굉장히 많은 수납 공간들이 있다고 이쪽도 그렇고 타월 보관까지 짐백부터는 가능해져요. 이렇게 물론 디테일러 분들은 세차하고 나서 바로바로 빨래를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살짝 축축한 타월을 여기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고 케미컬이랑 같이 덮어놓고 트렁크에 넣었다 빼면은 여기 아마 버섯이 피어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 표고버섯일까요? 아무튼 버섯이 올라올 수 있다. 아 그래요? 곰팡이가 쓸 가능성도 있다. 다음 툴백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이 녀석도 멜 수 있다. 아 참 이것도 멜 수가 있지? 네. 그래서 멜 수 있는데 살짝 헤비합니다. 이게 네, 다음 걸로 넘어가 볼까요? 예 그래요. 네. 다음 걸로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으로 새하람이 2021년 어워드에서도 한번 뽑았었고
요즘에는 사실 저희는 이게 가장 저희랑 잘 맞더라고요. 이 녀석한테 빠져있지. 조립식입니다. 열려요, 이렇게. 거의 옵티머스를 형상하듯. 폴딩박스입니다. 폴딩박스. 생각보다 굉장히 가볍고, 케미컬의 양은 사실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아주 넉넉하지, 이게. 네? 담아볼까? 이게 더 나아갔다. 야, 이게 더, 네, 뭐, 이 정도 크기로 보시면 될 거야. 케미컬을 좀 넣어보자. 많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뭐, 1L도 넣고, 마로렉스 같은 거 살짝 이게 기울여서 넣어주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 와, 이 카티바는 거 그거잖아? 코팅 전문 브랜드라고 했었나? 저게 뭐였지? 넣으세요. 아, 그럴까요? 저게 뭐였지? 거의 꽉 찼어요, 이제. 이게. 몇 개가 들어간 거예요? 모르겠어요.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진짜 웬만한 제품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좋은 게 세차 저희가 촬영을 일주일에 뭐 두 번 내지 세 번을 하잖아요. 물이 튀어도 물이 일단 금방 빠져요. 밑에 구멍이 다 뚫려 있어가지고. 통기성이 좋고, 응?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진짜 나 마음에 들었어. 그냥 별거 아닐 거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사용하냐면, 일단 이거 들고 가야 돼서 나갔으면 되겠네요. 야, 이동해 볼게요. 이게 저희가 진짜로 실제로 촬영장에서 쓰는 폴딩 박스거든요. 요게 열어주세요. 그 이건 폭이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 아, 많은 짐을 한 번에. 이건 근데 진짜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희가 촬영할 때 같은 경우에는 밑에다가 케미컬을 넣고 위에다가 타월을 넣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 중간중간 뭐 뺄 때 여기서 이렇게 꺼내 쓰기 굉장히 일단 좋더라고요. 다용도 타월 하나만 꺼내줘. 그러면 열어가지고 빼고. 얘도 그냥 마찬가지로 그냥 열고서 이런 식으로 그냥 촬영을 하고 있어요. 올해 일산에 오토살롱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캠핑용품 장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캠핑카도 많았고 거기서 발견해낸 거예요. 이거 세차용품 넣으면 대박이겠다. 어차피 세차인들을 가면은 세차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세차용품으로 넣으면 대박이다 해서 실제로 써봤는데 진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 중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세차용품이 많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사실 이건 좀 과해요. 세차용품이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공구 취미 많이 가지신 분 있겠죠. 연장들 뭐 몸키부터 드릴 뭐 저도 연장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 거다만 해도 진짜 튼튼합니다 생각보다. 저희 어머니는 이걸로 잡고. 와 근데 그것도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사례들은. 일단 끌기 좋으니까. 그리고 얘도 고정이 돼요 이렇게. 아이고 바퀴 고정이 되죠? 바퀴 고정도 되고 혹시나 떨어질까봐 했는데 이게 고정하는 버튼이 있어요. 락 버튼. 그래서 이걸 고정해놓으면 윗놈들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떨어지지가 않는 거지. 됐어요. 들어갑시다. 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폴딩박스가 괜찮은 게 겨울철에는 우리가 세차용품을 빼놔야 되잖아요. 세차시장이 커지면서 집에서 소분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그러신 분들이 집에 싣고 들어갈 때 좋아하시더라고요. 액시멈미도 진짜 좋아하신대. 선물 들었는데 진짜 저것만 쓰신다고. 회사에 창고가 있다 보니까는 그냥 차에서 내리고 그대로 끌고 가서 정리 건드리면 끝! 맞아. 그리고 일반 툴백을 사용하면은 일반 툴백 하나, 타월백 하나, 그리고 버킷까지 있잖아. 그치. 이게 이거랑 이렇게 버킷 만들어도 좀 헤비하거든요, 몸이. 그렇지. 근데 여기에 타월백까지 또 따로 있어봐. 손이 부족하단 말이지. 그래서 자주 사용하고 저거의 가격은 저렇게 세 개 다 했을 때 12만 원인가죠? 12만 3천 원. 세차용품 툴백이 사실 세차용품 전용인 툴백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담을 수 있으면 그게 다 뭔가에 물건을 담는다는 게 그게 뭐라 사각박스에 캐미컬 넣고 해도 그것도 세차박스인 폴딩박스야 그거. 그렇지. 맞는 말이긴 하지. 오늘 영상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제품을 구매해라 꼭 이게 좋다 말다 이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세차용품을 보관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는 세차용품 툴백이 꼭 필요하다, 나는 저걸로 가야겠다, 디자인 좋다, 나는 세차에 빠졌다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그런 분들, 나는 케미컬이 몇 개가 있는데 툴백의 크기를 뭘로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그치 그런 분들이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매장에서도
그게 가장 많아요. 저 툴백이 몇 개나 들어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진짜. 툴백 좀 추천해주세요 하고 딱 하면은,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일이 내가 막 다 넣어본단 말이야. 요만큼 들어갑니다. 그럼, 그럼 구별하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세척품이 점점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따라오는 그 부수적인 악세사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차에 점점 빠져가시고 세차용품이 점점 늘어가신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려나? 너무 장난쳤는데? 너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야. 너가 무슨 헬스 방송처럼 한 것만 빼면은 괜찮지 않을까? 폴딩 박스 그리고 저거 같은 경우에는 한 20kg 원판 한 2개 네 개 정도는 들어갑니다. 2개 어디서든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혹은 뭐 이렇게 뽑으시다 런지 정도는 다 하고 다닐 수 있다. 하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헬스 얘기를 왜 자꾸 해대? 그래야지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니까.